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군산에 왔습니다. 군산에 5월쯤이 되면 그 핫한 생선이 있는데 참돔이죠. 오늘 참돔 타이라바 왔습니다. 물때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제 기준에는 물때는 안 좋은데 뻘무려도 되고 좀 유속이 굉장히 빨라야지, 물이 잘 가야지 참돔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월 22일 수요일이고 구물이에요. 낚시TV에서 얼핏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감성돔은 들물이고 참돔은 날물이다 뭐 이렇게 한대요. 제가 사실 뭘 알겠습니까? 이번이 세 번째인데 부산에 쭈꾸미, 갑오징어 이런 때나 좀 와보고 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어서 작년에 시울프 선장님을 알게 됐는데 그 선장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참돔 타이라바 가려고 하는데 어떤 배가 좋아요? 그랬더니 같은 선단에 드래곤호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드래곤호를 타고 참돔 타이라바를 군산에서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열심히 좀 해볼게요. 너울 보니까 오늘도 쉽지 않은 낚시 될 것 같습니다. 지렁이 껴야 되나? 뜨시면 한 18m 정도 나오고요. 밑에 바로 얹혀 있으니까 얹혀 지나가면 말씀할게요. 자, 타이라바가 아니고 타이렁이죠? 오기 전에 자, 바닥이 좀 부십니다. 이 사람 조선을 물어봤죠. 드랙풀이 해놓고 지렁이 껴서 해라. 형님, 드랙풀이 해놓은 거죠? 드랙풀라이트. 예. 네. 시울프호 선장님이세요? 신조선 건조하신다고 배가 7월에 나온답니다. 이제 배가 7월에 나오면 군산에 오면 시울프호 많다라고 하시니까 열혈 구독자 오창훈 씨가 다리를 놔줬습니다. 작년에 미남 선장님 해가지고 시울프호 그 영상이 있는데 쭈꾸미 때 큰 열심히 배질 해주셨는데 물이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포인트 하고 가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세 자리는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했었는데 창훈이가 다리를 놔줬습니다.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와, 오늘 너울 많네. 자, 보이시죠? 드랙은 추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만 거의 드랙 프리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입질을 했을 때 이물감 느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동챕인데 입질을 했을 때 쭉 하고 빨려 들어가야지. 그래서 드랙을 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타이라바가 의외로 과학적인 게 되게 많아요. 저같이 초보나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지. 그리고 타이라바 전용대들이 있는데 좀 추천 좀 해주시길래 봤더니 결국엔 다 설명해 주시고 있으면 쭈꾸미대로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초리가 좀 낭창거리고 드랙을 많이 풀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릴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서해권 여기 산란철에는 바닥에서 거의 논답니다. 근데 배우기를 거제도 통영 그 앞바다 수심 8-90m 막 이런 데서 배우다 보니까 바닥 찍고 5바퀴 감고 바닥 찍고 10바퀴 15바퀴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산란철에는 바닥에 있대요. 바닥에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길목의 낚시라고 하더라고요. 참돔 타이라바가 참돔 이동 경로 그 길목. 와, 지금 이게 75g이거든요 20호? 둥둥 떠내려갑니다. 합사는 막합사 0.6호. 오늘은 0.6호 감고 왔어요. 그리고 로드는 쭈꾸미대 이다코 알. 릴은 캐스트킹. 이거 알리에서 직구한 건데 드래곤 튜닝 한 겁니다. 근데 그 드래곤 튜닝 하면서 작정을 한 게 타이라바 이거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타이라바 드래곤이 있어야 되니까 초리대로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쭉쭉 당기면서 드륵드륵 그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올려보세요. 형님, 지렁이 두 마리 정도만 끼우면 되나요? 지렁이는 되도록이면 많이 끼우는 게 좋아요. 많이? 하나 하나에 한 두 마리 정도. 오, 그럼 더 끼워야 되겠네. 아, 요즘에 광따를 계속 가가지고 스케줄이 막 3일에 한 번씩 배 타게 되니까 어제 초콜릿을 먹는 것도 초저녁에 눈 좀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전차 매듭으로 그냥 해왔습니다. 오, 쭉쭉 날아가네요. 조금 무거운 걸로 해볼까? 바닥이 잘 안 찍히네. 뭔가 입질이 오긴 왔는데 천질하면 안 되고 라인이 엉킨 건가? 진짜 그런 거 같은데 그 라인끼리 쓸리는 느낌 있잖아요. 서울색. 제가 회수하면 형님이랑 엉켜 있을 것 같아. 안 엉켰나? 엉킨 것 같죠? 형님 라인이랑? 자, 어떻게 엉켰을려나? 이렇게 될까요? 오호, 와, 역시. 왔어. 오! 천천히 하세요. 오호, 오.
오오 이어 첫 쓴거요? 와 많이 휜다. 광어요. 오 광어요 크다. 이야 육자 축하드립니다. 이야 어 광어 잡고 싶네 갑자기. 어, 타이라바에 처음 광어 나온다고 했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멸치구나. 멸치 뱉네. 멸치가 좋아서 예. 따라 좋아해요. 어, 이야 육자가. 아 근데 회수하지 말아볼걸. 형님 책임만 끌었어. 타이라바에 형님 광어도 자주 나와요? 광어가 이쪽이 산란을 하는 데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걸리면 시야에 좋아요. 어. 아, 적당한 건 줄 알았는데 초대 확 휘길래 봤더니 육자 정도 돼요? 이쪽이 다 그래 나. 어. 타이라바 왔는데 옆에 사장님 보니까 광어 잡고 싶네. 와, 저는 오늘 평일에다가 수요일에다가 낚시꾼들 굶을 하면 뜨헉 하거든요. 물색 때문에 유석도 그렇고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비행항이 아침에 미어 터집니다. 타이라바 참돔 하나 때문에 이런 것 같아. 한방놀이로 초보한테도 올라오는지 한 마리 왔으면 좋겠구만. 히트! 오 왔어 와 박는다. 와 얼마나 크길래. 와 안 감겨 빨리 온다. 오 박네요. 오 이야 이거 뭐 이야 광어면 와 뭔데 도대체. 낚시 때 휘는 것 좀 보세요. 와 저도 이런 손맛 좀 느껴보고 싶다. 와 이게 왜 이렇게야? 괜찮아 천천히 뭐야 카사가 뭐야 카사. 와 계속 풀린다 계속. 천천히 아까 가시면 너무 빨리 가시면 천천히 아까 가시면 드래기 치고 나가요 지금. 광어다. 야, 매달 끝내고. 7자, 7자 이상. 어, 어. 대광어는 대광어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7자 안 되겠다. 야. 크다, 내가. 장난 아니에요. 제 드래금이 없어서 그렇지, 계속 풀리더라고. 여기 천놈 잡다가 광어가 한 마리씩 올라오면 좋겠다, 대광어. 와. 그래 형님 가까이서 보니까 더 커요. 80이요? 8자예요? 와 제가 깜냥이 없는 거구나. 와 8자요 8자 자 환청이 들리네 이제. 히트 막 이런 소리. 한 마리 잡아봐. 씨 히트 히트! 더블 히트! 와 씨. 아이고 저 앞에는 와 참돔이다 이거. 아 저 앞에 히트 했었는데. 아 참돔. 왜 참돔이라고 하냐면 광어는 계속 풀리든가 딸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두 마리 내려가는 거 가까이서 보니까. 근데 이건 처음부터 계속 박습니다. 거제에서 봤던 그 힘새네. 작아. 눌림인가? 어, 참돔. 와, 이야. 어, 쳤어, 그래도. 참돔. 화이팅. 자, 한 마리 나왔어요. 바닥일까요? 바닥인 것 같아.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 여쭤보니까 이 참돔은 정...
정답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광따는 원 컬러가 좀 좌우하긴 하는데 타이라바는 이거저거 다 나온답니다. 형님, 스커트가 숱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야. 많은 거 안 좋아해요? 요즘 뭐 트렌드가 예 심플한 게 아 작년에 나카이톤 예 그게 심플하잖아요. 나카이톤 그걸로 아니다 오방해가지고 아 낚시 조금 하다 보니까 생선이 뭐 브랜드 따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유 지능이 뭐 저렇게 스커트 노란색 빨간색 얼룩무늬 그걸로 바꿨습니다. 아 릴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게 편하네요. 형님 지금 시즌은 릴링 할 필요 없는 거죠? 좋은 바닥이다. 릴링을 하더라도 세 바퀴 미만. 그러니까 바닥권에 완전히 다 있는 건가봐요 지금? 타이라바가 처음에 초심이신 분들 접근하시기가 좀 까다로운 게 릴링을 진짜 천천히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줄 있어요. 네. 제비 딱 하니까 포인트 오셨나요? 밝은 핑크. 아 참돔들은 초리가 더 얇구나. 형님 그거 참돔 전용대예요? 이거? 예. 참돔 전용대 거기서 막 쓰는 게 그래요? 근데 초리 되게 낭창거려 보여요. 히트! 아, 여기 있었구나. 아, 혼자 잡으시네? 어우. 광어? 농어네, 와. 농어. 오, 이 사이즈 좋다. 아 진짜 잡을 빼구만. 한번 찍었을 뿐인데 스크리도 없이 여기는 물색이 좀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탁 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수초가 있구나. 오, 이거 한번 찔렸던 거라도 센스하네.
아이고 첫 입질 이게. 예, 잡아갔습니다. 아이고 놀래미인가? 놀래미네. 놀래미 놀래미. 어? 딱 놀래미네. 오 크다. 어 놀래미 건 먹은 처음 잡았어. 오 숨자는 되네 그래도. 아이 뭐래도 나오니까 그래도. 예. 그러다가 한 마리 걸리면 재밌는 거고. 나왔다는 게 어디야, 나왔다는 게. 오, 졸렸는데 잠이 확 깨네, 그냥. 근데, 광따를 가든, 타이라발로든, 놀래미 조사네, 이거. 자. 보이는 데가 말도. 여기가 명도네요. 여기 갑오징어 터인데 갑오징어 터와 광어가 터가 겹치죠. 저 배들이 광어 다운쇼핑인가. 안 나오니까 광어라도 치러 오셨나 보다. 아니면 참돔이 여기서 나온다는 소식 듣고 오신 건가. 치기만 하고 안 먹네. 챔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씨. 어, 엄청 불린다. 아이, 먹었어. 역시. 1인당 한 공기에요? 아니 남으니까 더 먹어요. 어. 와 이거 혼자는 많은데? 예. 밥 많다고? 예. 혼자 난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있는 배들 전부 다 타이라바 배들이에요? 자 밥 먹고 나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네. 뭐지? 하, 인제 찍었어. 수심도 있지만 이거 날리는 것 같은데. 아 잡어. 난 왜 잡어만. 어 어초에 확실히 잡어래도 있네. 놀래미 다 놀래미야. 놀래미라도 나오면 가져가죠. 참 나. 놀래미가
어, 이건 방생 사이즈. 알았어. 너는 면방생이긴 한데. 예. 근데 한 100m, 150m까지 풀고 그 다음에 또 회수하고. 형님 포기가 어딨어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구조 세 번 올릴 때까지는 포기하면 쪽팔린 거예요. 그러게요. 물색도 좋고 바람도 없고. 와, 수심은 엄청나네. 수초인가요? 저, 제가 걸리신 건가? 예. 그러네요. 히트! 어, 이거 뭐야? 광어인가? 광어 같지. 히트! 광어 보세요. 아니, 지금 랜딩하고 계셔갖고. 오, 뭔데 이렇게 휘어? 오, 뭔데? 숯불 감켜요? 숯불 안 감키는 거 아니야? 오, 이거 무슨 뭐 메다야? 그쪽에 있네? 올라온다. 참돔이다. 오, 참돔. 아, 같이 걸리셨구나. 이야, 나왔어 한 마리. 이야. 와, 저런 건 잡아야 되는데. 있어. 아이씨. 어? 자, 가보세요. 예, 자. 가보세요. 있었어, 여기. 여기 있었네. 활기가 살아났어, 성적 한 마리 때문에. 한 마리 때문에 의욕들이 다 살아났어요. 아, 이런. 물론 조그만 거 잡힌 거 같은데? 저도요. 근데 바닥에 걸렸어. 바닥이요. 승현아! 승현아! 물레미. 그래도 섞여서 나오네요. 참돔이다. 와. 아우, 갔어. 아. 얼마 만에 입질인데. 아, 갔어. 막갑살을 샀더니 배를 꼬여가지고 사합사라. 봉돌이 이렇게 무거운데도 제게 제일 많이 날려. 바닥을 못 찍겠어. 봉돌이 이렇게 무거운데. 아, 타이라바는 합사를 좋은 걸 써야 되네. 타이라바의 기본인가 보네, 기본.
제가 스프에 또 손을 댔어. 바닥이요. 에헤. 무럭도 나오고 뭐 안 나오는 게 없네. 스나이퍼 봉돌을 다 썼네요. 왜 이렇게 참패를 하나요? 낚시를 당분간 쉬고 싶네요. 이연속 꽝이라니. 이건 어복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전반적으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와, 4시가 넘었는데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시나. 4시인데 네? 4시인데 언제까지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마지막 한 번 하겠지. 지금 4시인데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무리를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람 불고 수온 뚝 떨어져 가지고 물도 흙탕물이고 연도권 근처에서는 거의 생사리보다 좀 더 큰 거 한 마리 나왔는데 바람이 좀 거칠어집니다. 여기 말도 인근 와가지고 수심 깊은 데서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끝나기 한 5자 이 정도도 나왔고 근근히 좀 낱말이 좀 나오긴 했는데 다 선장님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라바를 또 한다면 헤드만큼은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어요. 다만 이 합사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항에서 왕선장 오늘 탔는데 아예 잡어 입질도 못 받았다가 오늘까지 2연속 꽝이네요. 이게 의욕이 꺾이는 걸 넘어서 아 정말 잠깐 쉬어야 되나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자 지금 밑에 밑걸림 아니면 잡어 작은 녀석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조롱하듯이. 2연속 꽝을 치니까 낚시할 의욕이 안 나네요. 25일 스나이퍼 피싱하고 동출이 있는데 취소하고 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약속이니까 거의 한 달 전부터 약속이니까 가긴 가야 되겠네요. 제가 웬만해서는 꽝 쳐도 이렇게 멘탈이 나가지 않는데 일단 합사는 꼭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풀이 축축 치고 나갈 때 제가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물감 같은 거 느꼈겠죠. 합사부터 물고기만 딱 올라갈 것 같아요. 아침에 광어 잡으신 거 그거하고 아까 참돔도 오자가 나왔는데 제가 영상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어 잡은 거랑 그것만 딱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참돔 몇 마리 나왔습니다. 아침 같아서는 완전히 몰황이 될 뻔했는데 선장님이 여기저기 옮기셔가지고 드래곤 호 자체는 좀 추천드릴 만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드래곤 호 탔었어요.